얘들아, 내가 실은 너희들한테 고해성사할 게 있어. 난 말이야, 장작들한테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버렸지 뭐야. 으야. 돈 내 눈이 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일부 장작들한테 팔아버렸어. 영상을 업로드하기 훨씬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해킹 툴. 분명히 영상 업로드 날짜는 오늘인데 댓글이 막 12일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가끔 보셨잖아요. 바로 그 해킹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유튜브 멤버십. 맘마메야.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 좀 할 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멤버십 보상이 좀 다 바뀌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등급이 나뭇가지, 모닥불, 화염방사기 이렇게 세 단계로 있잖아요. 나뭇가지 특혜는 여러분들 닉네임 옆에 불꽃 표시, 채널에 댓글을 달면은 여러분들 닉네임 옆에 이제 불똥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그런 거 달리는 거랑, 댓글에 이모티콘, 저희 플레임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을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혜택만 가지고는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 유튜브에서 모바일 방송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멤버십 전용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주 일요일에 멤버십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사적인 방송을 해요.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이랑 같이 디스코드 전화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멤버십 분들만 모아가지고 같이 시참 방송을 한다거나. 그래서 등급이랑은 상관없이 멤버십 방송을 모바일로 시도 때도 없이 킬 거예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아주 귀찮아질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알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이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해킹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그거는 이제 모닥불 등급이 되셔야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업로드 된 거를 미리 보고 댓글도 섬점하고. 뭐 특혜가 뭐가 있지? 모닥불인 사람들은 뭐가 좋냐 얘들아. 으야. 그럼 모닥불 등급인 사람들은 생방송 다시 보기도 볼 수 있다. 일상 브이로그는 등급 상관없이 다 보실 수 있는데, 방송 다시 보기 CG지게도 물론 제공이 되지만 멤버십의 다시 보기도 기록이 남는데요, 그거는 내가 해당 방송에 뭘 했는지 제목을 적어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뭐 했는가 좀 더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에 중요한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가 원래 예전에는 가격이 무려 월 12,000원이라는 꽤나 큰 거금이었는데, 이렇다 할 만한 특혜가 없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그냥 가입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약간 선물 겸 그분들만의 프사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몇 번 만들어줬거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랜덤 뽑기로 했어. 한 달에 두 명씩.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동시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졌었어. 어디 가서 이런 프사를 얻겠어. 이거 얻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근데 솔직히 나도 좋았어. 이런 걸로 화염방사기 가입 유도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당 본인들 외에는 의미가 없는 보상이잖아. 매달 월 12,000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보상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월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렸었어, 보상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낙첨이 되면은 너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도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지. 지금 화염방사기 가입하신 분들 전부에게 내가 이거 프사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10년은 진짜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가입 유지한 사람 순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더 이상 화염방사기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또 없을 거잖아. 난 지금 가입했으니까 뭐 10년 뒤에나 프사 받겠네 이러고 이제 10년 동안 유지할 생각으로 들어올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악순환이었어요. 점점
안 좋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좀 시험 삼아서 다른 보상을 선보인 적이 있어요. 요거랑 제 방송 배경 화면으로 간간히 보였던 거 있죠. 지금 쓰고 계신 장작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배경 화면도 있었거든요. 이게 잠금 화면, 이게 이제 오픈했을 때 버전, 이것도 있고 이런 버전도 있고. 근데 이게 다 화염방사기 보상이었습니다. 화염방사분들한테 이런 보상들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프사만 하자 했다가 프사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다시 돌아왔어. 처음에는 내가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보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러니까 화염방사기 분들이 아 왜요 프사 개좋은데 막 이러고 막 뭐라고 하셨다가 내가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줬어. 지금처럼 좀 공통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일러스트 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너른 양해를 구해주셔가지고 화염방사기 보상은 앞으로 아마 이렇게 일러스트 쪽으로 배포가 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예전에 풀동부로 활동을 해주셨던 이카씨가 일러스트 보상을 준비 중에 계세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화염방사기 분들은 보상을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작업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보상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너무 힘들다 빠듯하다 하면은 두 달에 하나씩 정도로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염방사기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일러스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화염방사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상이 되게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신상 굿즈 할인 쿠폰.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상 굿즈 다묘가 생겼죠. 다묘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신상 굿즈들을 나오자마자 일정 기간 동안 절반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굿즈를 누구보다 먼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요. 근데 굿즈는 텀이 길어서 엄청 좋은 혜택이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런 굿즈들도 가끔 나올 거 아니야. 이번 다묘도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그 할인 쿠폰 한번 썼다 하면 일단 한 달은 그 값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달만 가입하고 쿠폰 딱 받고 탈퇴해도 괜찮아! 그런 노력을 드린다면은 나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뭐 가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유지해주면 더 좋고. 다묘뿐만이 아니라 굿즈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출시될 때마다 50%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가끔 드물기는 한데 멤버십을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해주신 분들은 깜짝 선물처럼 굉장히 좋은 보상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보상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장작 컵도 준 적이 있고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전설의 머그컵. 아 이번 영상으로 화염방사기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하면은 이 한정판 머그컵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멤버십 오랜 시간 유지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팬미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냥 장기 구독을 해주시면 이런 특혜들 제가 최대한 열심히 챙겨드리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거는 등급이랑 상관이 없어. 내가 막 화염방사기 분들한테만 잘해주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야. 그냥 가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거든. 이번에 참가해주신 분들 중에 나뭇가지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들이 화염방사기한테 있고요. 예전에는 멤버십으로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보상들이 없었어가지고 감사하면서 죄송하니까 막 아 뭘 또 이렇게 가입까지 가입하지 마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멤버십 분들을 좀 잘 챙겨드릴 수 있는 상태기도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 주 수익이 원래 광고 수익이었는데 멤버십 수익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그만큼 저희 채널은 탄탄해지고 제가 보다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킹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주세요. I am my mom. 아! 또 있어!
화염방 사기 또 빼먹을 뻔했네. 내가 예전에는 굿즈 만드는 거를 계속 미루고 그랬었거든. 근데 화염방 사기 분들한테는 새로운 굿즈가 출시가 되면 한 달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고 그 다음 달에 투표를 받을 겁니다. 화염방 사기 분들한테서 어떤 굿즈를 받고 싶은가를 투표를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은 또 이제 굿즈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엄청난 특혜죠? 이번에 화염방 사기가 특혜가 많아졌어. 내가 진짜 고민을 열심히 했거든. 왜냐고? 여러분들이 화염방 사기를 가입하게 하기 위함이지.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가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보답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진짜 할 말 다 했다. 휴, 힘들었어.